샤를로즈 마스터 김영림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진 것 같아요. 네,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애터미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제가 자기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2019년도 저는 이제 보험업을 하고 있을 때 가을쯤에 고객님을 통해서 애터미란 도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저의 편견, 네, 다단계라는 편견 때문에 그냥 회원 가입만 해주고 고객님을 위해서 네 이제 회원 가입만 해주고 알아보지도 않고 제품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고객님을 통해서 누구를 이제 알게 됐냐면은 저희 스폰서 네 박문선 본부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박문선 본부장님이 계속 저를 이런 자리 또는 본사에서 진행하는 이제 세미나에 계속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거절을 했겠죠. 왜냐하면 저의 마음속에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거절을 하다가 이번에 거절하면은 이분과의 인연은 끝나겠다는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양재 더케이 원데이 세미나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세미나를 갈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왜서 열심히 들었냐면은 거절하기 위해서 제가 왜 이 사업을 못하는지 거절하기 위해서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열심히 듣다 보니까 제가 마케팅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의 마인드에 이제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사용했던 제품이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하시기에는 앱솔루트 헤모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아이브로우 카라 7,800원짜리 아이브로우 카라를 사용하고 7,800원짜리가 이렇게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썼던 제품은 일본 브랜드인데 3만원이었어요. 하나가. 그러면 애기 엄마인 저로서는 당연히 그 가격이 부담스러웠고 저는 계속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애터미 아이브로우 카라를 만났는데 하는 순간 이게 과연 7,800원짜리가 나올 수 있는 퀄리티인가? 놀라웠어요. 그래서 한쪽은 7,800원짜리 하고 한쪽은 제가 기존에 쓰던 3만원짜리를 하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를 사용했다는 거를. 그거는 뭐냐면은 발색력이라든지 텍스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7,800원짜리가 이렇게 잘 만들면 우리 본부장님이 계속 추천했던 앱솔루트 화장품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스스로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품 어떻게 보면은 제품을 애용하는 네 제품 애용하는 소비자겠죠. 네 소비자로서 있다가 저한테는 위기가 닥쳤어요. 그 위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닥쳤을 위기 코로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보험업을 하고 있었고 보험업을 하기에는 코로나가 너무나도 치명타였어요. 저는 코로나가 기존에 우리가 겪었던 바이러스처럼 지나갈 줄 알았어요. 길어야 한 달 그 이상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상인데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집 밖을 못 나갔어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또한 중요한 것은 저는 고객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고객님분들은 저를 만나는 거를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처럼 영업직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저희를 만나는 거를 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만약에 코로나가 바로 안 끝나면 나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 네, 위기가 확 닥쳐왔어요. 그럴 때 저의 머릿속에 반짝하고 생각 떠오른 것이 애터미란 도구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마케팅이 좋네. 이 마케팅이 말 그대로 누군가한테 피해는 안 주는구나.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다단계는 누구한테 피해를 주고 특히 지인, 가족. 그런데 애터미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나쁘지 않네였는데 그때는 이 애터미 도구가 저한테는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귀에는 애터미가 곧 중국에 진출한다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안 들렸어요. 네, 소리가 들리면서 그때부터 집에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집 밖에? 동영상으로 오프라인이 다 이제 끊길 때였잖아요.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저는 집에서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우리가 양파 껍질을 까면 깔수록처럼 진짜 매력적인 사업이구나. 이게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진짜 빅 비즈니스구나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애터미를 부업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업으로 보험은 전업을 하다가 부업으로 시작했는데 부업으로 또한 집중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겸업이 됐어요. 그러면서 현재는 전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보험업은 부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더니 애터미가 반짝이기 시작했다. 애터미가 다이아다. 그러면 왜 다이아인지 왜 반짝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기가 곧 기회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위기 속에서 애터미랑 기회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코로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이미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차 산업혁명 또한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제가 보험업을 할 때 그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우리 TV를 틀면은 나오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었잖아요. 이제 곧 자율주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곧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대체합니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의 체감은 느끼지를 못했어요. 저게 과연 언제 나한테 닥칠까를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위기를 겪으면서 4차 산업혁명은 더 빨리 우리한테 다가왔어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왜냐하면은 코로나를 겪을 때 대면에서 모든 게 비대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4차 산업혁명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게 더 빨리 다가왔죠. 실제로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전에는 주문을 받는 카운터에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롯데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커피숍,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서 주문을 하고 이제 나오면은 가서 받고 다 먹고 나서 쟁반을 다시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어떤 것이 개발되냐면은 허공에 대고 주문을 해도 주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진짜 영화에서만 보던 것들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예요.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이 경제 진짜 확실히 안 좋구나를 진짜 체험 몸소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 또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했고 저의 금리는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변동금리 할 때는 이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좋다고 생각해서 변동금리를 했는데 요즘 변동금리로 연끌해서 집 산 분들 어때요? 너무나도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고금리이기 때문이에요. 고금리만 있나요? 아니요. 고환율, 고물가. 우리가 쓰리고라고 하죠. 요즘 쓰리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제적 위기가 과연 22년도 곧 며칠 안 남으면 끝나요. 23년도에는 좋아질까요? 물가는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경기는 더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여기가 우리가 다 겪어봤어요. AI, 가상현실. 현재 우리 애터미에서도 어때요? 가상현실을 비롯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오고 있고 또한 앞서서 대비를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네, 그리고 로봇, 빅데이터. 이런 거는 이미 우리 옆에 현실에 다가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2020년대 인류가 하는 일, 즉 직업이 변하는 시대라고 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통신 서비스 비롯해가지고 뭐 제조업체 비롯해가지고 많은 일자리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2030년이 되면은 세계 500대 기업의 절반이 사라지고 일자리는 어떻게 돼요? 30억 개가 준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뭐 호텔을 가거나 했을 때도 식당을 갈 때 우리 쟁반이 어디에 올려져 있어요? 로봇 기계에 올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테이블에 배달을 해줍니다. 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저출산 고령화 사회예요. 우리 여기 보시게 되면 지하철인데 노약자석이 어떻게 돼요?
칸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약자석이 자리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2020년 네, 고령자 통계 따르면은 65세 이상은 이미 900만 명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2025년에는 이미 초고령 사회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옆에 뭐예요? 아기가 있죠. 아기. 이거는 뭐예요?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게 되면은 0.75%예요. 이거는 즉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 1위예요. 네. 그러면은 이 아이 혼자서 지금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혼자서 다 이제 나중에는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어디에 밑이가 뭐예요? 돈이죠. 네. 근데 우리가 초고령 그리고 저출산도 중요하지만은 요즘 의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에는 80세 뭐 시대, 100 요즘은 100세 더 나아가서 12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잡지책을 보니까 140세,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140세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만큼 의학 기술이 발달을 했고, 수명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다, 저 또한 겪었고,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도 겪었던 거예요. 태어나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직장을 위해서, 그거를 통해서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죠. 제가 여기를 나이를 적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공부하는 시간이 요즘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제가 조카가 이제 대학생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업 준비생인데 취업이 어려워서 대학원을 계속 연장하는 선배들도 계신다고. 네, 그만큼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취직이 점점 어렵다는 거죠. 두려워서 대학원을 계속 이제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도구를 선택을 하죠. 제가 애터미를 도구를 선택한 것처럼 많은 분들은 직장 생활이라는 도구를 선택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영업이라는 네 도구를 선택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적으로 네 또 어떤 분들은 시스템으로 많은 도구를 활용해서 즉 무엇을 위해서냐 안정된 노후죠. 네,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이제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1%만이 부자라고 합니다. 1%만이. 그러면은 하루 벌이는 겨우 10%밖에 안 돼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는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 저는 노동소득을 계속 해왔던 거죠. 네. 그러면은 뭐 노동소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동소득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기간별 월 평균 소득을 가져왔어요. 우리 애터미에는 뭐가 있어요? 오토판매사가 있죠. 오토판매사만 돼도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200에서 400.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월 평균 이거는 이제 연도수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승수의 효과라고 하죠. 네, 승수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아마 다들 상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는 국민연금이죠. 그렇죠. 우리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연금이에요. 네, 거기는 개인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연금이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네, 국민연금 실질적으로 90년대 태어난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저출산 고령화를 말씀드렸죠. 네,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고령 인구가 많고 젊은 세대들이 점점 적어지죠. 그러면은 국민연금 지금 우리가 보면은 현재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이 연금을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이 받잖아요. 제가 받을 때는 납부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적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소비자 물가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소비자 물가는 체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네. 저는 요즘 이제 운전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막 유가가 막 굉장히 올라갔을 때 진짜 기름 넣기 두려울 정도로 네. 이제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정, 아니 추석, 뭐 명절이 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추석 전에 아이들 데리고 이제 마트를 갔는데 시금치 한 단을 샀는데 8,000원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진짜 아, 이 시금치가 금치구나를 네, 느끼면서 와, 이 물가라면은 진짜 우리 요즘 지출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금리. 그런데 우리가 지출이 또 늘어난 게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또한 저는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는 마스크 지출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매일 마스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지출 또한 생활비에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물론 생활 소비 패턴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 달에 지출이. 네. 그러면은,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왜 모든 것이 다 오를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월급 시간제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올라요. 매년마다 이제 인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내 월급이 올라도 이 물가 상승률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내 월급은 왜안 오를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인가 뉴스를 봤는데 물론 지역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 붕어빵 하면 뭐예요? 겨울에 많이 먹는 시민들이 먹는 간식이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그 붕어빵 한 마리에 3천 원에 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금붕어를 먹네요. 이런 얘기도 이제 하더라고요. 네. 진짜 이제는 그 붕어빵조차도 시민 간식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노동소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지금까지 노동소득을 해왔어요. 영업직 또한 노동소득이에요. 계약이 있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제가 월급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본소득 아까 연금소득 그리고 저작권 수입 그리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그리고 시스템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이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은행 앞에 보면은 이제 예금 적금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줄을 설잖아요. 그게 즉 이자소득이겠죠. 네.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또한 요즘처럼 경기 이제 불황일 때는 제가 실제로 상가들이 많은데 가면은 의외로 이제 임대라고 붙여놓은 거를 많이 봤어요. 네, 빈 가게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소득. 네, 시스템 소득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바로 유통입니다. 유통의 씨앗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먼저 유통. 그러면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유통의 변화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예. 네. 전에는 오일장. 요즘 지방에 가면 아직도 오일장 하는 데는 있더라고요. 네, 저기 제가 파주 문산에 사업자분들이 계시는데 가면은 오일장을 아직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일장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슈퍼마켓, 백화점, 그리고 창고형 할인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점점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점점 온라인이 더 커지고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오일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다른 가게 가서 제품을 사면은 그분 또한 우리 가게 와서 제품을 사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점점 어디로 가요? 대형마트로 가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또 어디로 가요? 이익이 가는 데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창고형 할인마트도 좋고 슈퍼마켓도 좋고 가게 되면은 소비를 해서 지출을 해서 없애서 누군가는 이득을 가져가요. 그게 바로 그 주인이겠죠. 네. 그러면은 창고형 할인마트까지는 우리가 점포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네.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이제 가게를 오픈을 하는 거죠. 근데 홈쇼핑부터는 무점포예요. 무점포예요. 실질적으로 요즘 백화점에서 매니저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만은
매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똑같이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 아자머리도 라방이 있죠. 라방을 하면서 또한 소비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컨택을 하는 거죠. 저 또한 전에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바로 무엇을 해요? 인터넷 들어가서 가격을 확인하죠. 네.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당연히 온라인이 저렴하면 온라인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은 요즘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이득이 가면은 이득이 가는 대로 몰리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직접 판매 유통 구조를 보게 되면은 공급자에서 바로 소비자로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소득 유통. 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오기 때문에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일반적인 유통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공급자에서 도매업자 가고 소매업자 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는 게 우리 소비자분들한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통의 시대가 변함으로써 아까 제가 그랬죠. 소비자분들은 이익이 가는 대로 가게 돼 있다고. 이렇게 인해 가지고 직접 판매 시장 규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제조합 가입 사업자 수만 138개예요. 그런데 매출 성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매출 규모가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직접 판매 구조 중에서 우리는 어떤 도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또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하고 알아봐야겠죠. 그러면은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는 기준, 네,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첫 번째는 경영자의 마인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발적 재구매가 안 일어나면은 이것은 시스템 소득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쉽고 균형 있고 변하지 않는 보상 체계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도구를 선택해요. 시스템 회사를 선택하는 것 또한 성공을 위해서예요. 그러면은 결론은 돈을 벌기 위해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보상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교육이 있는지, 교육 시스템이 있는지, 이러한 센터의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본사에서 진행하는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있는지 한번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자의 마인드, 네, 우리 몽상 박한길 회장님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그리고 알고 계시고 또한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2년 연속 일하기 좋은 어떻게 해요? 기업 대상 수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받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존경받는 CEO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발적인 재구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네트워크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의 이제 제품들이 굉장히 좋은 거를 다 알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은 광고를 안 하고 우리 구성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제품은 진짜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 주변에도 또 있어요. 처음에는 의리 때문에, 처음에는 지인의 부탁 때문에 사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서 써서 제가 나쁘지는 않아요, 제품이. 그런데 내가 계속 꾸준히 쓰기에 가격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사줄 수 있지만은 자발적으로 재구매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대중명품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대중명품 전략, 즉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거예요. 절대 품질은 무엇이냐면은 동일한 품질이 있어요. 동일한 품질. 그러면은 가격은 최대한 낮춰서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가격은 무엇이냐? 동일한 가격이 있으면은 제품은 최고치로 높이는 거예요. 퀄리티를. 그렇게 해서 소비자분들한테 다가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당당하게 네, 소비자분들한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애터미 제품 반품률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탑10 기업 중에서도 최저, 네, 0.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어떻게 해요? 계속 상승을 해요. 그런데 반품률은
여전히 0.2%대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택배를 타사 택배를 받아보거나 하면은 제품에 뭐가 붙어 있어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스티커에는 뭐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스티커를 제거하면은 반품이 불가합니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써보세요. 써보시고 안 좋으시면은 반품하셔도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실질적으로 제 고객님 중에는 아드님이 여드름 피부여가지고 우리 아크네 있죠. 여드름 전용. 아크네 이제 전용을 추천해드려서 쓰셨어요. 쓰셨는데 그분하고 안 맞았는지 여드름이 호전되지 않아서 그분이 이제 이 문의를 하셨어요. 아, 아드님이 더 이상 안 쓰겠다고 하는데 이 제품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면은 고객님이 직접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반품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반 정도 썼는데 반품이 가능해요? 이러는 거예요. 한번 전화해보세요. 됩니다. 실질적으로 무료 반품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고객님이. 오히려 애터미 제품에 대한 확신이 더 높아졌어요. 그렇게 높아지면서 아크네 물론 반품은 하셨지만은 오히려 다른 제품을 추가적으로 네, 즉 마트 체인지를 하신 오토 소비자로 되시고 오히려 주변 분들한테 당당하게 제품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타사처럼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품일사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냐면은 가장 최상의 품질 제품 한 가지를 선택해서 어떻게 돼요? 대량 생산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죠. 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칫솔이에요. 칫솔. 만약에 디오테 코리아 칫솔이 진짜 좋아가지고 선택을 해서 협력해서 하는데 또 다른 칫솔 회사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칫솔 회사들끼리 어떡할까요?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은 경쟁을 하다 보면은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품일사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품질 관리팀의 컨설팅을 어떻게 해요? 지원을 해줘요. 자원을 해주고 그리고 전액 지원을 애터미에서 해줘요. 품질 관리비. 네, 그 협력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터미에서 네 지원을 해줘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납품 후 일주일 이내 어떻게 돼요? 전에 현금 결제를 하죠.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이거를 알았어요. 기존에 만약에 우리가 원자재를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어떻게 돼요? 이자가 나가죠. 근데 그 이자 또한 이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저는 몰랐었어요. 네, 진짜 몰랐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를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또한 원가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구나를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원가를 살 수 있도록 현금을 줘요. 그러면 우리는 톤 단위로 사요. 국제시장 가가지고. 그러면 또한 가격이 저렴해지죠. 그러면 이율이 안 나가요. 그러면 또 가격이 저렴해져요. 그러면은 협력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금액적인 부담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논의. 왜냐하면은 제가 논의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저희 둘째 딸 때문에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둘째 딸이 영유아 시기에 폐렴으로 계속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논의 하면은 한동안 붐이 일어났었죠. 어디에 좋다고요? 염증에 좋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논의를 사가지고 아이한테 먹였는데 아이가 못 먹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그때는 제가 사업자가 아니었고 알아보고 있을 때 포로 출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포를 아이한테 줬을 때 그림만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엄마 나 이거 싫어. 그때 6살이었어요. 아, 이것만 먹어보자. 먹었는데 아이가 엄지를 척 내미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가. 엄마 나 이거라면은 먹을 수 있어. 이건 왜 이렇게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아이가 스스로
네, 스스로 그때도 계속 이제 어리다 보니까 감기만 걸렸다 하면은 이제 폐렴이 왔던 아이인데 스스로 좀만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콜록콜록 하면은 스스로 논이를 따서 먹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애터미에서 뭐가 제일 좋아하면은 논이 했던 네, 아이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 애터미 제품은 진짜 회장님이 계속 막 말씀하시는 대중 명품이구나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논의를 가지고 온 이유는 보세요. 제조사가 동일해요. 제조사 NST 바이오라고 진짜 동일해요. 원산지 또한 동일해요. 자바섬이에요. 네. 유산균 투입도 동일해요. 동일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맛이 유기농 코코넛 슈가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아이도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법이에요. 우리는 착즙 공법을 사용했고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이에요. 500ml당 가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23,900원이지만은 여기서는 6만원이에요. 6만원이에요. 동일한 제조사고 원산지 또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를 통해서 유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고객님한테 이런 걸 설명드릴 때 고객님은 아 비싼 게 좋은 거야 하고 이거를 선택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하나하나 진짜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고객님들한테 이제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최근 뉴스죠. 따끈따끈한 소식. 네. 애터미에서 CCM 우수기업 이제 표창을 이제 수상을 했어요. 솔직히, 이 CCM 인증은 우리 탑10 중에서도 최초로 받은 상이에요. 그것도 2년 연속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우수 기업 상까지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CCM 인증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상품 구입 전 CCM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소비자가 내는 소리에 기업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이제 만드냐, 네, 대체를 하냐. 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받기 어렵다는 거를 우리는 탑10 중에서 최초로 2회 연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애터미 사업은 비즈니스라고 했나요? 빅 비즈니스라고 했나요? 빅 비즈니스죠. 네. 왜서 빅 비즈니스일까요? 글로벌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랬죠. 애터미가 이제 중국에 진출한다는 게 들리기 시작했다고. 저희 애터미는 2010년 미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재 24개 법인이 설립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글로벌 회원은 1600만 명이에요. 네. 1600만 명. 즉 우리가 이렇게 품질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거는 공동구매예요. 공동구매. 우리 소비자 협동조합. 저는 소비자 협동조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공동구매로 하기 때문에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터미에서 또 하나 전략이 있죠. GSGS 전략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뭐라고 해요? 우리는 글로벌 유통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하죠. 이 GSGS 전략이 즉 전 세계를 연결시키는 애터미의 글로벌 유통 전략입니다. 우리 일본 스타킹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일본에서 나왔죠. 근데 우리 한국 쇼핑몰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후추 있죠. 네, 요 호주 마누카 꿀은 현재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즉 뭐냐면은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가지 않아도 일본 스타킹을 신을 수가 있고 캄보디아 가지 않아도 캄보디아 후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 애터미 쇼핑몰을 통해서요. 이렇게 우리는 글로벌로 나가면서 매출 또한 국내를 뛰어넘었어요. 현재 해외 매출은 43%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의 매출과 2021년도의 매출을 보게 되면은 얼마를 성장했어요? 50% 이상을 성장했어요.
그거는 즉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코로나 시국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에 못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생필품이 왜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지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물티슈 하나, 갓티슈 하나를 금방 꺼내놓으면은 엄마 물티슈, 갓티슈 없어졌어. 또 꺼내놓고. 네. 굉장히 빨리 없어지는 게 이제 이 생필품이더라고요. 집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온라인 쇼핑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야채까지도 다 온라인으로 시켜 먹었었어요. 네. 생필품 또한 저희 애터미몰에서 이제 시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 하나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프라인.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시대의 변화가 계속 온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2021년도에 3억 불 수출 탑수상을 했고 누적 수출은 얼마예요? 10억 불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무역의 날에서 브랜드 탑 또한 수상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아마 방송을 보셨죠. 탑 10. 네. 애터미가 13년 만에 탑10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애터미는 어디까지 성장할지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위치가 다 자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치는 당연히 1등이겠죠.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집에 있으면서 야채 또한 온라인으로 시켜 먹었다 그랬죠. 우리 아자몰이 오픈됐었죠. 네. 아자몰에는 현재 8만 여 가지 제품이 있어요. 우리 애터미몰에는 500여 가지 이상 제품이 있고 아자몰에는 8만 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요즘 생일날 선물을 어떻게 하나요? 기프트콘으로 많이 하죠. 문자 딱 발송해서 이제 케이크 교환해서 먹고 그렇게 하죠. 저희 또한 아자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모든 분들한테 아자콘을 많이 활용을 해요. 감사 인사를 드릴 때 또한. 그리고 저희는 커피숍을 가면은 어떻게 하나요? PB 있는 커피를 마시죠. 투썸플레이를 가거나 커피숍에 이디아를 가거나 하면은 우리 아자몰에서 커피를 구매해서 교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PB 있는 커피를 마십니다. 네. 저는 여기서 아자몰 또한 우리 많은 분들이 애터미몰은 생소할 수 있는데 아자몰에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를 보여주면은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뭐냐면 아자픽이에요. 여기서 다 많은 분들이 소비자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아자픽은 뭐냐면은 네이버 최저가보다도 더 저렴한 게 저희 아자몰의 아자픽이에요. 네. 그래서 애터미몰에 대해서 살짝 거부감 있는 분들한테는 아자몰을 소개하면서 왜냐하면 아자몰이는 우리가 흔히 봐왔던 브랜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아자몰을 소개를 하면서 애터미몰 같이 소개를 하면서 애터미의 장점 또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자몰 뭐가 생겼죠? 새벽 배송 생겼죠. 네. 새벽 배송, 요즘은 제가 아마 그 전에 많은 분들이 타사에서 이제 새벽 배송을 이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자몰에서 새벽 배송을 시켜서, 네.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여 먹어도 포인트 있는 된장찌개를 끓여 먹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제품이 다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담 배송. 요즘 제 고객님들이 오히려 더 반가워 하더라고요. 네, 이제 서울 시내에서 이 애터미 전담 배송 트럭을 보면은 사진을 찍어서 꼭 저한테 보내줘요. 네, 오히려 고객님분들이 더 반가워 하시고 또한 택배 기사분들이 친절하시고 네, 너무나도 좋다고 이제 후기를 저한테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니 해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네, 마케팅 플랜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산무.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왜서 산무라고 해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입비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진입비가 있는 데 있어요. 네, 가입비, 진입비 없는 데는 있어요. 그런데 유지비가 있는 데 있어요. 내가 소비자로서 가입할 때는 가입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비전이 있다 생각해서 사업자로서 네,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진입비가 있어요. 네. 또한 다른 데는 가입비 진입비 없는데 사업자라면은 매달 유지해야 되는 유지비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산무 없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뭔가라도 하나 있는 게 좋을까요? 산무 없는 게 좋죠. 그리고 우리는 바이러니 마케팅입니다. 이 산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뭐예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무한 단계의 무한 누적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애터미 사업이라고 하죠. 만약에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글로벌 매출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글로벌 원 마케팅이에요. 네.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던,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던,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던 원 서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의 파트너 사장님 분 중에는 타사 네트워크를 하시다가 중국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알아봤는데 다시 가입을 하고 진행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억울하겠죠. 네.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중국에 있지만 또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원 서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한선 제도. 누구나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무한 누적 무한 단계. 나 아까 바이런이라고 했죠? 네. 내가 좋아서 가입을 해서 썼는데 너무 좋아. 주변 분들한테 알렸어요. 예. 네, 알림으로써 저의 좌측 시장과 우측 시장. 네. 화성무선도 좋아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 또한 앱솔루트 쓰고 좋아서 알렸어요. 두 분한테. 그러면서 포인트 누적이 30만이 되고 우측에 또한 네 30만이 누적이 되면 우리는 띵동하고 뭐가 들어오죠? 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네, 수당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수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캐시백. 캐시백. 우리 요즘 많은 이제 이 뭐 커피숍 가도 어떻게 돼요? 포인트 누적해줘요. 뭐 쿠폰 누적해줘요. 하죠. 그런데 이 캐시백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거는 저는 처음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트에 가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애용자였어요. 네. 홈플러스 가가지고 이제 제품을 사면은 당연히 포인트가 누적되죠. 그런데 문자가 와요. 며칠 전에 저한테 또 한 문자가 왔어요. 포인트 얼마 얼마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와서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그 5천 포인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트 가서 얼마를 써요? 최소 10만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캐시백을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글로벌 원서버.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의 친구가 중국에 있어요. 친구가 알아보겠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 있는 친구가 또한 좌우로 이제 소비자 구축을 하셨어요. 그렇게 거기서 소비 일어난 것 또한 저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24개 법인에서 일어난 모든 매출은 만약에 저의 하위에 있다고 하면은 그 또한 저의 것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 다수의 성공을 위한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랬죠. 1번 사업자라고. 언제 시작해도 우리는 1번 사업자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매출 상한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매출 상한선. 만약에 제가 애터미 도구를 제가 한 8년 전에도 저한테 다가왔었거든요.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저의 편견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두 번째는 진짜 위기 속에서 이거를 이제 발견을 했고 그러면은 저는 8년 전이라고 하면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후회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여기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금 프로모션. 우리 현금 다 좋아하죠. 네. 현금 프로모션. 이거는 뭐냐면은 직급 달성할 때, 네. 직급 달성할 때마다 회사에서 주는 현금 프로모션입니다. 총 얼마예요? 13억 6,300만 원이에요.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일 때는 100만 원. 그리고 샤넬로즈 마스터일 때는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밀번호는 언제 가서 받을 수 있을까요? 직급 가면은 비밀번호를 주겠죠. 네. 우리가 임페리얼이라는 직급을 가게 되면은 10억 일을 받을 수 있는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또한 굉장히 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터미 사업,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장점이자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인맥이 아니어도 된다. 네. 나의 인맥이 아니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바이런이 이제 구조로 돼 있고, 회원을 어떻게 해요?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포인트를 공유하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네, 저 또한 지금은 귀화해서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무한 단계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이다. 끝까지 하면 성공한다. 네, 바로 애터미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뭐라고 하죠?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애터미에서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애터미몰에 있는 제품이 뭐예요? 생필품이죠. 네. 우리가 취급하는 거는 생필품이에요. 건강 기능 식품 그리고 또한 이제 뭐 뷰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화장지, 세제 다 생필품이에요. 집집마다 써야 되는 제품이에요. 어차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을 기존에는 어디서 썼어요? 저는 홈플러스에서 많이 썼어요. 모든 이제 대형마트에서 썼던 제품들을 애터미마트로 체인지만 하게 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비가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 플러스 소득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했죠. 마트 체인지만 했을 뿐인데 저의 소비 지출을 줄여줘요. 그런데 내가 써서 좋아서 주변 분들한테 알렸더니 어떻게 돼요? 광고를 했다고 광고비를 줘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쓸 생필품, 어딘가에서는 사서 써야 될 생필품을 애터미 마트로 체인지하게 되면은 소득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애터미 사업, 우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진행해? 저는 뭐부터 이제 소비를 했다 그랬죠? 아이브로우 카라. 아이브로우 카라로 시작해가지고 마트 체인지까지 갔어요. 제품을 한 가지 한 가지 늘리면서 써봤는데 너무나도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트 체인지를 했어요. 마트 체인지를 하고 나서 오토 소비자가 됐더니 진짜 어느 날에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수당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거는 즉 저의 소비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받았겠죠. 그런데 수당 들어왔어. 너무 좋아. 네. 그러고 나서 저는 원래 성격이 수다 떨기를 좋아하고 제가 썼던 제품이 좋으면은 주변 분들한테 알리기를 좋아해요. 저는 홈쇼핑에서 사서 썼는데도 좋으면은 주변 분들한테 알려요. 네. 어느 홈쇼핑에 샀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또한 온라인에서 쇼핑을 해도 좋으면은 알려요. 네. 그러면은 애터미에서 썼는데 좋으면은 저는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알렸죠. 네. 알렸죠. 마트 체인지에서 애용자로 변하고 알렸더니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 받던 수당이 한 달에 두 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무엇일까? 더 관심이 갔어요. 애터미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진짜 돈이 되는지. 네. 그렇게 하면서 보상 플랜을 알아보고 보상 플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당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됐죠. 그렇게 지금은 저는 애터미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빌 게이츠 고 이건희 회장님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빌 게이츠 이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컴퓨터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뭐라고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다. 지금 당장.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통이 점포에서 무점포로 간다 그랬죠. 그 이건희 회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10년 후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앞으로 무점포 시장이 유통업을 점령할 것이다. 우리 애터미 사업이 뭐예요? 무점포 사업이죠. 휴대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선택한 최고의 투자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에 충실한 회사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선택하라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네트워크 회사가 진짜 많아요. 아까 우리 보셨죠?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것만 138개예요. 그건 국내 기업이에요. 그 수많은 중에서 우리는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찾아봐야겠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할까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기자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일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가 시스템 소득 얘기하면 그런 말을 하죠. 만약에 능력이 있으면은 시스템, 소득, 이런 회사를 차리면 돼요. 내가 돈이 있으면은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능력도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시스템 회사에 합류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회사를 찾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 많이 보셨죠, 그래프. 아까 처음에도 나왔지만은 성공이 지금은 부자가 몇 프로라? 1%라고 하셨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0.001%. 네. 그거는 즉,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소유주. 네, 플랫폼 소유주이고, 그리고 대기업.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 0.002%는 누구예요? 정치인 예체능이에요. 예체능. 요즘 우리 예체능 아이 한 명을 잘 키우려고 하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죠. 많은 노력과 많은 돈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자영업을 할 때도 그렇고 요즘 많은 분들이 보면 어떤 아이템이 잘 된다고 하면은 몰리나요? 안 몰리나요? 몰리죠. 네. 예체능 또한 그런 것 같아요. 몰리더라고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나왔을 때 어린 여자아이들이 엄청 많이 이제 그 피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막 이제 그빵 제조 이게 막 이슈가 되면은 또빵 제조 쪽으로 몰리고, 네. 그리고 우리 뭐 이번에 16강 진출했죠? 그러면 또 남자아이들이 또 축구 쪽으로 막 몰리고, 네. 요즘은 경쟁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에요. 모든 것이 경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어때요? 애터미는 어때요?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협력을 해야 돼요. 재심합력을 해야 돼요. 또한 팀워크로 이뤄내는 것이 우리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래서 집단의 성공이라고 하죠. 네. 집단의 성공은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알아보고 함으로써 우리 가족들 포함해서 지인들 포함해서 같이 애터미 사업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과거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현재 바꿀 수 있나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래를 바꾸는 것이 현재의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 선택 또한 능력입니다. 네. 저는 위기 속에서 애텀이란 다이아를 발견을 했고,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터닝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저처럼 위기 속에서 애텀이란 이 도구가 얼마나 대단한 도구인지, 얼마나 빅 비즈니스인지를 보시기보다는 먼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위기 속에서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또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 애텀이란 도구가 얼마나 진짜 다이아인지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기초 사업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